축구의 이종목 시작합니다. 오늘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성훈 과장의 종목입니다. 현대제철 살펴보시면 53,500원에 편입이 됐고요. 최고가 기준으로 1.87%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성 엔지니어링 진입을 했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4.58%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9월 23일에 진입했던 FNF 살펴보겠습니다. 편입가 70만 원에 지금 편입이 됐고 최고가 기준으로 4.86%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먼저 FNF에 대한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오는 종목이긴 한데 이번 주에 조정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이번 주에 뭐 전기차뿐만 아니라 어떤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네. 차익실에 많이 노출이 되었던 게 사실이고요. 뭐 하지만 이제 FNF의 어떤 주가 올해 뭐 5월달에 재상장하면서 주가 올랐던 부분에 비해서는 차익실현에 대한 어떤 주가 조정은 좀 극히 좀 미미한 상태다라고 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역시 뭐 FNF 역시 뭐 중국 쪽에서의 오프라인 매장 수의 증가 여러 가지 물론 이제 국내 면세점 쪽에서 역성장을 예상은 되긴 하지만 이 해외 쪽 실적으로 주가를 그 전에 올렸던 걸 본다고 하더라도 이 해외 쪽에서의 그 뷰는 지금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꾸준히 유지하시면 연말 효과와 함께 수익을 보실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FNF 지금 연말 효과까지 기대해 보면서 꾸준하게 목표가 유지해 보자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진입할 섹터도 바로 한번 확인을 해 볼까요? 네, 우선 정유업종 네.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상승세가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역시 뭐 멕시코에서 어떤 이제 허리케인 영향 때문에 이제 생산 차질에 대한 부분이 1차적인 부분이겠지만 가장 크게 거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이 코로나로 인한 코로나에 의한 어떤 좀 기저 효과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이 경기 재개에 대한 부분 때문에 이 그전에는 어떤 선진국 위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나 신흥 국가를 중심으로 이 원유 수요에 대한 부분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상승폭이 계속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전일에도 좀 얘기 나왔지만은 이 OPEC 그리고 비OPEC에서 이 추가적인 증산은 없다라는 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분위기상 봤을 때는 이 유가가 하방을 지지한다는 건 기본이 있고 오히려 연말까지도 봤을 때도 상승 여력을 계속 갖고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을까 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봤을 때도 이 유가에 봤을 때도 가장 큰 이 것이 이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원유 재고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원유 재고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최근에 5년 동안의 재고량에 비해서는 소폭 떨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그 전에 어떤 28억 이상의 어떤 좀 배럴을 유지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27억 배럴 수준의 이 재고에 대한 부분이 이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유가에 대한 어떤 하락보다도 상승폭에 더 무게를 두는 게 글로벌적인 시각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큰 수혜가 바로 정유업체들이겠죠. 역시 유가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고 한다면 이 원유 가격보다도 이 석유 제품의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고 특히 정유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이 그렇죠. 원유에 대한 부분을 몇 개월 전에 우선 수입을 해서 우선 정제해서 석유화학 제품 만들기 때문에 유가 상승에 의한 석유화학 제품과 이 고정돼 있는 원유 가격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면서 이 정제 마진 부분이 이 바로 수익에 연결되는 구조로 간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계속 점쳐지게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마진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일정 수준 늘어나고 그거에 대한 폭도 늘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유업종 이번 주도 괜찮았고 계속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진입할 섹터는 정유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뭐 최근에 어제였죠. 지금 국제 유가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급이 타이트하고 여기에 위드 코로나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우리가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오늘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뭐 다 예상을 하셨겠지만 S-OIL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지금 현재 역시 복합 정제 마진에 대한 부분이 상승을 하면서 이 주당 EPS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EPS를 지금 현재 추정치보다도 우선 거의 10% 가까이 좀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올해 3분기는 이 작년에 대비해서 흑자 전환은 당연하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천억 가까운 그런 수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가가 그런 부분에서 선반영하는 과정이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복합 정제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에 대한 부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떤 주가에 대한 그 목표 주가나 시적에 대한 추정치는 계속 높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코로나 백신 역시 뭐 미국을 중심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인데, 가장 SOL 같은 경우에도 이 가장 큰 어떤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수요처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신흥 아시아 쪽이라 볼 수 있거든요. 아시아 쪽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좋아지는 상태고, 이 경기 재개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좀 기저 효과가 커요. 네. 너무 안 좋았었던 부분이 좋아지는 과정 때문에 이거에 대한 폭이 좀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올해 5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이런 분위기는 계속될 가능성, 그러니까 정유 부분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S-OIL에 대한 말씀드렸던 3분기의 실적 더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수 관점으로 네. S-OIL을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 어제 종가 11만 2천원, 지금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S-OIL의 목표 주가는 15만원을 우선 가장 큰 낮게 좀 보고 있는 상태고, 15만원 이상 꾸준히 목표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1차적인 목표가는 13만원 말씀드릴 텐데, 13만원이 돌파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매도라는 부분이 아니라 좀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거는 어떤 또 다른 매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3만 원 도달했을 때 다시 한번 더 매매 관점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공략할 종목은 S-OIL이었습니다. 뭐 지금 목표가 13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 10만 원 제시해드립니다. 앞으로 뭐 내년 1분기까지 긍정적인 뷰가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